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환영하고요. 제가 우리 송창희 교장님 이사님 좀 안 지가 그리 오래는 안 됐어요. 그랬는데 구청장 취임 전 시의원 때인가 제가 연락을 했는데 야 우리 지역사회에서 이렇게 헌신적으로 큰일 감당하시는 분 내가 정말 잘 만났구나. 참 이분이 계셔서 내가 행복하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. 지난 4년 동안 시의원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구청장 4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성북사유에 보면은 주변에 많은 취약계층이라든가 우리 손길이 공공에서 미치지 못한 이런 모든 사각지대를 하나하나 이렇게 챙겨주시고 제가 아마 우리 구청장 제가 수행, 직무 수행보다도 더 많은 일을 이렇게 감당해 주시니 항상 보이하게 의지하고 이분에게 내가 좀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게 뭘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됩니다. 제가 가끔씩 우리 SNS 이렇게 온라인 사업을 이렇게 봅니다만은 전국의 네트워크를 다 이렇게 연결해주셔서 우리나라 대학 전국 각지에다가 우리 뭐 중소년이라든가 취약계층이라든가 어려움을 돌봄이라든가 하나하나 이렇게 지켜주면 참 어떻게 이런 마음 이런 천사 같은 마음을 가질까 정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세요. 최근에 며칠 전에 우리 성북에서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을 모시고 한 4,500여 어르신을 모시고 큰 행사를 치렀는데 오시는 분들이 너무 좋아요. 너무 만족해. 그냥 전국에 226개 지자체를 이렇게 순회하면서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냥 성북구에서 막 계속 했으면 좋겠어요. 제가 오늘 지금 다른 이내 친구 만에 한명은 우리 공주사 아시죠? 오늘 11시가 되는데 내가 지금 가다가 꼭 와서 내가 인사 좀 드리고 싶어서 일부러 왔어요. 네, 우리 송창희 교장님이 우리 성북구에 가지고 있는 여러 그 영역이 너무 넓어. 그래서 가급적 전국에 이런 네트워크에 우리 지도자님들 워크샵, 회의 할 때 두드리면 우리 성북구 관내에 여러 공공시설 여러분들이 최대한 편리하게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저도 이렇게 배려하려고 그러고 앞으로 또 우리 송 교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우리 봉사자 여러 리더자분들이 이런 좋은 일 하심에 있어서 필요하다면 제 성북구를 적극적으로 여러분 곁에서 정말 좀 도와주자, 도와드리는 이런 역할을 충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. 오늘 정말 좋은 시간 되시고 네, 또 저희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